중풍이나 뇌졸중 같은 이제 거동이 불편해지는 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는 참고 간병인들도 특별히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. 네, 네. 환자, 지금 화면을 나오고 있는데요. 어르신을 일으킬 때는요, 다리 하나를 어르신 다리 사이에 넣어서 불편한 쪽 다리를 좀 지지를 해주시고요. 네. 손은 겨드랑이 쪽에다 넣으신 다음에 일으켜 세우신 다음에 어르신의 머리를 나의 어깨에다 기대게 하시면은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사진에 이제 나올 예정인데요. 어르신들의 환자 옷을 벗기고 입히는 데 있어서 조금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. 어르신들의 옷은요, 될 수 있으면은 단추 있는 옷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. 단추가 없는 옷일 경우에는 아프신 발이 불편한 쪽부터 넣으시고, 그런 다음에 이쪽 건강한 손은 자유롭잖아요. 네. 그 다음에 이걸 넣어주시면 되고요. 벗을 때는 반대로 건강한 쪽 먼저 벗으신 다음에 아프신 쪽 빼내시면 되겠습니다. 목욕을 하실 때는 어르신들은 체온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39도에서 40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를 해주시고요. 대부분 목욕하는 걸 싫어하세요. 그럴 때는 물에 대해서 조금 친하시도록 저렇게 손도 씻자고 하시고 얼굴도 씻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옷에 물이 튀잖아요. 어머나, 옷에 물이 묻었네, 이거 어떡하죠? 옷 갈아입으셔야겠어요. 옷을 벗으시면서 자연스럽게 목욕으로 이렇게 이어가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. 네, 좋은 방법이네요. 근데 네. 몸이 많이 불편한 분들은 실제로 좀 뭐 휠체어라든지 몸의 거동을 좀 자유롭게 도울 수 있는 장비들이 필요하잖아요. 근데 네. 이런 게 또 비싸서 고민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좀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뭐 대여한다거나. 네. 네, 그렇죠.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 안에 복지 용구 제도가 있습니다. 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15%의 자부담을 부담하시고 그 복지용구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. 복지용구를 이용을 하시려면은 우리 근방에 있는,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고 그곳에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그곳에 말씀을 하세요. 내가 이러이러한 복지용구가 필요하다. 그리고 그게 안 되시면은 아까 롱텀 케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가 있었잖아요. 그곳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내가 살고 있는 근방에 복지연구점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. 네. KBS.